아니 치아보험 이렇게 가입하시면 정말 떼도 뽑니다. 돈이 얼마야, 돈이 얼마야. 보험아. 굿모닝 보호마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그 전에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A, B, C, D 무려 임플란트 시에 병원비는 100만원 정도 요즘에 시세가 이제 측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무려 500만원 얼마라고요? 병원비 100만원 쓰이고 나서 400만원 남는 장사로 플랜으로 저 보호망이 A, B, C, D 이런 식으로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반 설계사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보험사로 무조건 가입하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A사, B사, C사, D사 순서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 임플란트 시에 최대 500만원, 크라운 시에 14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하시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D, C, B, A 이렇게 가입하시면 절대 때려 죽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흔하게 손해보험 보철치료는요 250만원, 보조원치료는 80만원 업계 누적으로 측정이 돼서 가입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 보호막 누구예요? 일단은 임플란트 무려 500만원 그리고 크라운 14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치아보험 5년 이내에 일단은 병원 안 갔으면 당연히 가입은 되시고요. 5년 이내에 병원에 갔다 할지라도 1년 이내에 크라운이나 뭐 레진 아니면 인레이 온레진 보존치료 아니면 보철치료죠. 뭐 브릿지 임플란트 한 적이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러한 부분만 아니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1년이 지난 거는 뭐 풍치나 잇몸뼈골이나 발치만 아니면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난 4년 동안 저 보호망이, 와 정말 유튜브 오랫동안 했네요. 4년 동안 거의 영상이 2500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도 치아보험 가입서부터 나중에 조사시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A서부터 Z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많은 구독자님께서 저 보호망 믿고 가입을 하셔가지고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치과에 가서 쓸 자금까지 모두 다 보험으로 일단 보험금으로 받아가지고 본인 손실 없이 본인 부담금 0원으로 일단은 많은 혜택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호망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 있는데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는 뭐 1년이나 2년 이후에 싹 재개발해야겠다, 싹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기존에 특히 10년 전에 20년 전에 크라운이나 인레이 온레이 레진한 치료도 나중에 다시 임플란트나 다시 크라운 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10년이나 20년 전에 크라운 하신 분들은 무조건 치아보험을 가입한 후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 받을 때에도 예전에 했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약관의 해석에 보면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장을 못 받는다고 나왔는데요.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이러한 코드로 인해서 다시 예전에 했던 크라운을 다시 했던가, 크라운 했던 부분을 뚜껑을 열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했던가, 모두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무턱대고 치과 가지 마시고요. 치과 가시기 전에 무조건 치아보험을 가입한 후에 90일 면책기한이 있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치과에 가서 견적을 받으신 후에 크라운이든 임플란트든 여러가지 의료행위를 받으신 후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싹 다 해지하셔가지고 남는 장사 재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